선장입니다. 테러 비상 대응 훈련 실시합니다. 선상 테러 대비 비상 훈련과 소방 인명 구조 훈련이 실시된다. 9.11 테러 이후 국제해사국은 바다를 항행하는 유조선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테러 대비 훈련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그만큼 바다는 위험해졌다. 지금 법적으로 이제 국제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상황을 대비해서 또 꼭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배 한 척을 만나기 힘든 지루한 항해. 망망대해 위로 떴다가 사라지고 나는 해를 바라보면서 CB전원은 서쪽으로 달린다. 시비전호가 선적할 원유의 생산지 페르시아만. 사막 곳곳에 유종의 불꽃들이 눈에 띈다. 석유 관련 시설은 어느 나라건 국가 기밀 시설 중에 하나다. 취재진은 어렵사리 쿠웨이트 석유공사에 불간유전의 취재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각지의 유종에서 채굴된 원유가 모여서 분류되고 다시 보내지는 지뷰센터다. This crude, I mean this separator crude. Always we take a sample here. 다양한 원유들이 이곳에서 1차 정제되어 원유 탱크로 유조선으로 보내진다. This GC's capacity is 115,000 barrels per day. From the dry tank go to the pumps and then go to the storage tank and then from the tanker shipping. 불모의 사막에는 원유 수송관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세계 석유 매장량 1위부터 5위까지 나라들이 모여있는 페르시아만. 세계 석유 매장량의 65%가 이곳에 묻혀있다. 석유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석유의 중동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하는 물량이 한 70%쯤 됩니다. 퍼센트를 따지면 한 70%쯤 되는데 물량 공급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지는 사실은 없어요. 옛날에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그다음에 미국의 그 이라크 침공 이런 때 원유 공급 자체가 문제가 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위험성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없으려는 보장은 사실은 없거든요. 시비조노의 첫 기항지는 아랍에미레이트의 후자이라항. 취재진은 이곳에서 다시 시비조노에 승선할 계획이다. 페르시아만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의 주유소격인 후자이라항은 언제나 세계 각국의 유조선과 화물선들로 붐빈다. 한 시간쯤 배를 달리자 멀리 시비조노의 거대한 몸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울산을 떠난 지 16일째. 원유를 싣기 위해 탱크에 담았던 해수를 다 내보낸 시비조노는 울산에서보다 훌쩍 키가 컸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취재진도 검색을 마친 뒤에야 승선할 수 있다. 주유소가 없는 바다 위. 선박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은 벙커링 선박이다. 만톤 규모의 선박에 벙커 시유를 담아와 유조선 곁에 연결하고 급유를 한다. 오후 1시에 시작된 급유는 밤늦도록 계속됐다. 시비조노는 이 후자이라 항에서 한 항차분의 연료를 한 번에 넣는다. 드디어 급유가 끝난 모양이다.
하루에 100톤 정도의 연료를 소비하는 CP전원은 무려 4,000톤의 연료를 받았다. 저희가 오늘 받은 양은 4,000톤 정도 되는데요. 예. 따지면 1톤 트럭 4,000대 분량을 지금 오늘 받은 겁니다. 아, 몇 시간 동안 받으셨어요? 오늘 받은 시간 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8시간? 예. 이튿날 아침. 시 비전호가 닻을 올린다. 다음 목적지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제벨 다나항.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적이 시작되는 것이다. 페르시아만을 들어가기 바로 전 낯익은 배 한 척이 눈에 띈다. 시비전어와 쌍둥이 선박인 엠페로호와 마주친 것이다. 그래, 지금 어디서 쓰고 나옵니까? 네, 저희 지금 저기 뭐야 메사이드에서 먼저 싣고요. 그 다음에 미나라마디 두 군데 싣고 이제 울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 달씩 연락조차 나누기 힘든 선원들에겐 정말로 반가운 손님이다. 민호 차량이 다 진급했다더나? 우리 기사 거의 다 진급했다. 내 만난 애들은 다 거의 진급했다. 우리 언제 진급하지? 제벨다나 항으로 가려면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왼편에 호르무즈 해협의 상징인 리틀 코인 등대가 아련히 보인다. 비로소 페르시아만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이라크 사태 탓인지 헬기가 바다 위를 날아다니고 해상 유전을 지키는 군함들까지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은 곳곳에 시한폭탄이 깔린 지뢰밭과 같다. 1980년부터 8년간 계속된 이란-이라크 전쟁을 비롯해 91년의 걸프전과 최근의 이라크 전쟁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데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 등 잠재적 분쟁의 소지도 적지 않다. 그때도 우리가 하면은 야간에 항해를 끄고 출항하는데도 그때 아마 그 포가 본선 후미 몇 발 떨어지는 걸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거기에 들어가시면 알겠지만은 그 다른 대형선들이 미사일 맞아가 침몰된 배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그때 갔던 한 배가 그 미사일 열추적 미사일 저 기관실을 맞아가지고 보리가 터져가지고 기관실 전성전 12명이 사망의 사건도 있었고 상당히 위험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난해 4월 이라크 해안의 석유시설 두 곳과 유조선이 자살 공격으로 폭파됐다. 2002년 예멘 해안에서 폭발한 프랑스 유조선 랭브루호 역시 테러일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